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여기다 불러놓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물어본다고 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현안 질의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서 받아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나오니까 정말 정광석과 같이 범여권에 누구나 나서서 인터넷 인터뷰 뭐 온갖 거 다 하면서 현안 질의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인터넷 뉴스 하나 보고 사실은 뭐 신뢰성이 없는 그런 뉴스를 보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해서 오늘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은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자 굳이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조사 지시를 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뉴스나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 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 찌라시 같은 인터넷 뉴스를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여기다 불러놓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예?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정치 공세하겠다고 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은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 비리 수사 방해 차단 남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야당인 우리가 긴급 또는 현안 질의하자고 할 때 다 못하게 막았어요. 민주당에서. 심지어 추미애 장관 아들 병력 특혜 현안질의 그때는 법사위가 열려있는데도 현안질의 하자고 했더니 회의를 정회시켜버리고 회의를 무산시켜버렸다고. 그런데 이 내용 신뢰도 가지 않는 이런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질의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장관을 여기 앉혀놓고 현안질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굳이 따지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총장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무엇을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사실은 이게 진실 밝히기보다 현안 정치 공세를 해서 의혹 부풀리기 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 지금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박강원 법사위원장님 첫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법사위에. 그래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법사위를 다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하겠다. 정말 앞으로 그 기대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첫 회의가 정치 공세하는 장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좀 더 다시 살피시고 만약에 이 현안질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이 여기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인터넷 기사가 찌라시 같은 이 인터넷 기사가 내용이 물어본다고 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같은 이 현안 질의 회의 자체가 정말 법사위에 21대 국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법사위에. 그때마다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현안 질의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서 받아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나오니까 정말 정광석과 같이 범여권에 누구나 나서서 인터넷 인터뷰 뭐 온갖 거 다 하면서 현안 질의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정치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